4월 29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4월 29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82명이 증가한 총 34,045명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76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으로 15.9%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6.4%인 48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10.4%인 19명이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58.5%로 953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97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47.5%까지 상승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8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4월 28일 18시 기준 1,057명이 입소해 65.9%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547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4월 28일 하루 동안 도내 지역 예방접종센터 29개소, 조기계소, 위탁의료기관 498개소 등에서 총 123,110건의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누적 실적으로는 4월 28일 18시 기준 1분기 대상자 총 18만 3,917명 중 17만 621명이 동의하였으며 16만 5,405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대상자 기준 96.9%입니다.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는 총 대상자 110만 3,400명 중 86만 5,051명이 동의하였으며 43만 8,948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50.7%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소재 요양원 관련 사례입니다. 지난 23일 요양원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기적 선제 검사일인 22일에 검사를 실행하고 다음날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증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내 직원 및 접촉자 등 95명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9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한 명뿐입니다. 직원과 입소자 규모가 약 140여 명 정도 되는 요양원이었지만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은 모범 사례입니다. 해당 요양원 근무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지정된 감염 관리 책임자가 직원과 입소자에 대해 일일 3회씩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3월 24일과 4월 6일 이틀 동안 모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0% 백신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비슷한 현상이 다른 요양병원, 요양원 등과 같은 시설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볼때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취약시설 중심으로 선행된 예방접종 사업은 이미 도의 코로나19 방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19일 증상이 있었던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한 명이 진단 검사 후 21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22일 주간보호센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했고 집단 감염 발생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접촉자 역학 조사를 통해 인근 상점과 초등학교와의 연관성도 파악되어 검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9일 0시 기준 이 클러스터의 총 확진자는 주간보호센터 관련 63명, 상점 관련 2명, 초등학교 관련 8명 등 누적 73명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와 이용자 전수 검사 후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해당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검사 독려 문자를 발송했으며, 진단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건물 5층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지난 4월 19일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첫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73명의 감염자 중에는 예방접종 시행일보다 증상 발현이 앞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백신 접종 전 이미 감염 전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또한 1회차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어 충분한 방어력을 획득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첫해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관 내에서 유증상자 발생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위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코로나19 감염 취약군을 보호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번 부천 소재 주간보호센터 집단 감염을 대응하면서 도내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병상 소진이 빨라졌습니다. 80대 이상 감염자의 치명률은 잘 알려져 있듯 국내에서도 약 20%쯤 됩니다. 전담병원의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나쁜 소식을 듣게 될 가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주기적 선제 검사, 백신 접종, 유증상자 조기 발견 캠페인, 이렇게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여 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12월 우리 사회에 많은 고통을 안겼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잘 조절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고령자나 장애인,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사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은 다른 세계, 다른 지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과 경기도에도 당면한 현안입니다. 4월 28일 기준 도내 변이 바이러스 관련 감염 현황은 국내 감염 92건, 해외 유입 45건 등총 137건입니다. 전국 535건 대비 25.6%가 경기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집단 감염 클러스터 중 변이주가 확인된 클러스터는 지금까지 총 9개였고, 사례 숫자로는 51명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변이주는 국가 통계와 마찬가지로 영국 변이주입니다. 모두 125건으로 전체의 91.2%입니다. 영국 변이주는 감염 전파력과 중증도를 다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두 종류의 백신 효능 감소 영향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 의료적으로 더 중요한 변이주는 남아공 변이주와 브라질 변이주라고 합니다. 아직 의학적인 결론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항체 중화 능력을 낮춰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영향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남아공 변이주가 9건, 브라질 변이주가 3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도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작년 12월에 첫 사례가 보고되었고, 3월 중순부터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변이주를 합쳐 월별 추세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2월엔 9건, 올해 1월에 13건, 2월에 19건, 3월에 43건, 4월은 28일 동안 53건입니다. 모든 감염자의 검체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변이주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표본을 수집하는 절차와 방법도 시기마다 달라져 왔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 통계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점차 확산하는 경향성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변이주의 경우 1월에만 해외 유입 관련 3건이 발생했고, 다행히 이후에는 도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아공 변이주의 경우 2월에 도내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9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아공 변이종 감염권 중에는 해외 유입과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 추정 사례도 있었습니다. 확산 위험이 실제하고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이주 확산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경기도 같은 수도권 지역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이동량도 많은 지역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 간 이동에 빠르게 영향받는 지역입니다. 더욱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변이주 바이러스는 지역사회 내로 조용히 침투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국자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변이주 보유 감염자와 접촉자를 보다 철저히 격리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는 모든 틈새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변이주 바이러스 확산만을 특별하게 통제하는 방역 수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방역 수칙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함께 막아줄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잃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하고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의 방역 슬로건 의심될 땐 주저없이 진단검사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